번째, she, watching TV after school.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She watches를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ch에다 es를 붙이면 되죠. 왜 그랬습니까? she가, 뭐죠? 맞아요. 3인칭, 단수, 주어.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저렇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설명도 같이 적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적은 필기대로 그대로 하시기 바라요. 3인칭 단수가 주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네, 동사에 s 또는 es 붙이는데, 왜 여기는 watches라 해야 될까? ch를 끝나면 여러분 뭘 붙여야 돼요? es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해서 she watches TV after school. 그녀는 뭔다? 방과 후에 TV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어때요? 그녀는 방과 후에 TV를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친구들 어떤 실수를 하죠? 이 순서대로 하는 거야. 방과 후에 먼저 쓰고, 이 동사가 와야 돼. 또 TV가 이렇게 막 한국말 순서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한국어 단어의 순서와 영어의 순서는 다릅니다. 뭐만 똑같죠, 사실은? 뭐만 같아요? 예, 맞아요. 주어의 위치만 같아요. 이 같은 거는 주어가 맨 앞에 온다. 네. 주어가 맨 앞에 온다는 거 빼고는 영어와 한국말은 같지 않아. 다릅니다. 오케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She watches TV after school. After school. 그녀는 학교를 방과 후 시작하고 다녀와서 TV를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I feed my bird before I go to school. 자, 이 뒤를 일단 볼까요, 여러분? Before I go to school은 무슨 뜻이 됩니까? 학교 가기 전. 그렇죠. 내가, 제가 학교 가기 전에 라는 말이죠. 그러면, 토니, 여기서 전에, 뭐뭐 전에란 의미를 가진 단어는 뭐야? Before. 그렇죠. Before가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I feed my bird before I go to school.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Feed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Feed 들어가야 되죠. 왜요? 왜 feed 들어가야 됩니까? I는 3인칭이 아니고 1인칭 단수죠. 1인칭 단수는 저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I feed. 에서 붙이지 않습니다. My bird before I go to school. 네. 이렇게 했으면 돼. I feed my bird before I go to school. 이해하겠죠? 네. 여러분, 그래도 나중에 중학교 가기 전에 배울 텐데, 이게 뭐라고? 문장에? 주어죠. 얘가 뭐야? 문장에? 동사죠. 얘는 문장에 목적어라 그랬어요. 이 목적어를 어떻게 구분하더라? 동사를 가운데 기준으로 하고 이 I와 my bird을 비교해보세요. 내가 새니? 아니요. 난 새가 될 수가 없죠. 사람이니까요. 둘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다르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더라? 다르면 목적어. 다르면 목적어. 일단 합니다. 그래서 I feed my bird before I go to school. 자, 한 번은 뭐가 틀렸지? 누가 읽을까? 응? He taking?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taking은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적어보세요. taking은 동사가 아니다.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얘를 뭐라고 바꿔야 동사가 되죠? take에다가 뭐까지? s를 붙인 상태가 돼야 그 자리에서 이거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되죠? He takes a shower before. 그러면 Charles, 여기는 왜 이렇게 짧게 썼어? 이게 무슨 말이야? Before bed가. 그렇죠? 잠자기 전.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말 표현할 수 있죠.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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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nk. 자, 지원아 이거 어떻게 채우는 걸까? 잠자기 전을 좀 길게 말할 수 있어. before bed 하면 잠자기 전. before school은 뭐야? 등교 전. after school은요? 방과 후. 그렇죠? 그러면 잠자기 전에 before bed면 잠자러 가기 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be before 누가 가? I 어디가? go to bed 이렇게 이거 볼까요? before I go to bed before I go to bed 맞아요 before I go to bed 이렇게 해도 돼요 before I go to bed okay 자, 그 다음에 4번 My father helped sick animal get well. 이거 어느 직업을 말하는 걸까요? 네? Help 도운다. Sick people. 아픈 사람이 get well. 낫도록. 예, 그렇죠. 이 나이 아픈 사람의 직업은 뭐야? Doctor죠. 그럼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Helps죠. 이유가 뭐죠? 이게 my father도 사실은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가 뭐야? 아, 시제가 단순 현재입니다. 그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 합쳐서, My father helps sick people get well.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get well의 뜻이 뭐야? 병원 같은 게 나아진다. 그 선생님 그때 말했죠. 우리 어떤 팔에 뭐한 친구? 네. 팔에 이렇게 막 기부스를 한 친구에게 뭘 적어주면 좋아? 로봇 펼쳐. 여기다가 get well. 이렇게. 빨리 나라. 이렇게 하는 수 있죠. 자, 그 다음. 5번. I want to design building. My dream is an architect. 이게 잘못된 게 뭘까요? 잘못된 게 없어요. 네? 여기서 내 디자이닝 하나도 잘못 썼네. 여러분, 이걸 적어놔 봅시다. want 다음에는 to, 동사, 이렇게 온다. 선생님, 이거 ing 해야 되는데, 문제를 잘못 적었어.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을 적었네. 그대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I want to design. design. 이거 뜻이 뭐예요? I want to design. 난 디자인하고 싶어. 뭐를요? building. 나는 건물들을 디자인하고 싶어. 그러면 이 친구의 꿈이 뭐야? 건축가? 그렇죠, 건축가. My dream, 나의 꿈은 is an architect. So, how do you define an architect? 여러분, 아키텍을 정의해보세요. An architect is a person who designs buildings. 우리 처음 샀는데 적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Okay. An architect is a person who designs buildings. 그렇죠? 자, 6번에 잘못 생긴 걸까요? 이거 최근에 한 거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이거를 알로 바꿔. 왜 그럴까요? 뒤에 복수 명사가 있어. 선생님, 원칙 기억합니까? There is 단수. There are 복수. There is 단수. There are 복수. 네. 이 원칙을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There are many trees in the country. 자, Nancy. 여기 may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한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쓸까? many 대신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두 가지 표현. 그렇죠. A lot of은 아니고요. A lot. A lot. A lot of. 또는 뭐야? Lots of.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똑같이 필기하세요. 그래서 자 이거 어떤 원어민들은 사실은 there are a lot of trees. There are lots of trees 하는 원어민 꽤 많아요. There are a lot of trees. There are many trees. There are lots of trees. In the country. 도시, 시골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응용해보자. Charleston. 시골에는 연못들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개요. 연못들과 호수들이 있어요. 자, Charleston 보자. 어떻게 해볼까? 그렇죠. There are mm-hmm. 뭐가 있는 거죠? 연못을. 연못 영어로? Ponds. 그리고 호수 영어로? Lakes. 어디요? In the country.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 까먹을 좀 됐을 때 다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할 거야. So there are ponds and lakes in the country. 자, 다 적었나요? 여기 여기 같은 거 적어봐. 메인 대신에 a lot of, lots of. 이렇게 써서 하니까 여러분이 뭘 적는지 안 되는지 다 보여요. 네? 미워요? 적으세요. 안 적을 이유가 없어. 오케이. 마이크 어디 갔지? 저거 어떻게 알죠? 사진 처음 보셨어요. 빛빛. 자, she have to wake up early. 그녀는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Early 뭐요? 일찍이죠. 이거 wake up 뭐요? 일어나다죠. 그럼 뭐예요? 그녀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저 뭐뭐 해야 한다 할 때는 뭐 써야 돼요? 물론 해야죠도 되죠. 근데 주어가 뭐일 때 돼요? 3인칭 단수가 일 때는 아닐 때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has to 해야 돼요. 그래서 she has to wake up early.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She has to wake up early. Yes. She has to wake up early. She has to wake up early. Okay. 합니다. 그다음에 after school. After. 자, 뭐야? 방과 후에 he helps usually his father. 이거 뭐가 잘못됐을까? 여기 빈도부사에서 따라서 빈도부사. 빈도부사 뭐야? 빈도부사. 항상. Always. 주로 대개. Usually. 그쵸? 가끔. Sometimes. 결코. Never. 뭐 하잖아요. Never. 여기 대표적인 빈도부사. 이게 왜 빈자인 줄 알아요? 봐봐. 빈번하다. 여러분, 빈번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찾단 말이죠. 뭔가를. 자주 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한다. 아, 항상 그러고. 되게 그러고. 가끔 그러고. 결코 그러지 않고.
이런 걸 빈도보세요. 물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중학교 가면 이런 거 hardly, scarcely 이런 것도 이렇게 잡았어요. 아무튼 여기서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여기서 위치가 일로 가야 되죠. 자, 여러분 선생님 이거 빈도보다 위치 뭐라고 그러죠? 따로 빈도보다 위치 조 비 뒤 일 앞 조피디 일앞이 아니고요 조비디 일앞 시작 조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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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앞 오늘 그 미션 핸드폰에서 엘리베이터고 조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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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앞 그 동네 아저씨가 네 뭐라카노 조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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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앞 진짜 그러면 아저씨가 너 거기 이상한 데 다니는구나 또 이건 뭐냐면 조 빈도부사의 위치 뭐라고요? 빈도부사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조는 뭘까요? 제가 조동사. 그럼 조동사는 뭐예요? must 뭐야? 해야 한다. should 해야 한다. will 할 것이다. can 할 수 있다. may 할지도 모른다. 이게 조동사들. 여기 볼까요? must should will can may 얘네들마다 조동사 얘네들 뒤로 가요. 뭐가? 빈부사니 얘네들 뒤로 가요. 빈부 가난하고 부자고 그 다음 비동사 뒤로 가요. 비동사를 말죠. am are is am are is 이런 것들이 바로 비동사입니다. 조비디 일앞 일앞은 뭘까요? 일은요 그렇죠 가장 흔한 일반 동사예요. 제일 많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 앞에 간다는 거죠. 그렇죠? 위치는 바로 조비디 일앞 중독성 있을걸? 보물집 고추 명사 이거 몰라? 보물집 고추 아재개그? 아니요 보통명사, 물집명사, 지타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명사의 종류예요. 처음 들어봐요? 다음에 갈 수 있게 다시 합니다. 조비드 이라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야? 헬프가 헬프가 뭐죠 여러분? 일반 맞아요. 얘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헬프 이 뭐야 이거 빈도부사 어디 가야 돼요? 이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after school good he usually good job helps his father good job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before school she washes always her teeth 항상 그냥 이빨을 닦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죠? 일단 단어부터 잘못했어요. 뭐라고 합해야 돼요? 이빨은 brush이죠. 그리고 여러분 brush는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와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다 고쳐야 됩니다. 하나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 하나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그래서 before school 즉 학교 가기 전에 등교 전에 she always brushes her teeth. 그녀는 방과 등교 전에 항상 이빨을 닦는 거. 그래서 여기 빈도부사 always가
brushes라는 일반 동사 사형. 자, 그다음 what do he have to do? 말이 안 돼요. 지금은 질문인 남의 뜻이. 그는 무엇을 그렇죠? 해야 하나요? 합니까? 이런 의문문이죠. What does he have to do? 그래서 does를 바뀌어야 돼요. 왜? 역시 he와 수의 일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반드시 what does he have to do? 이렇게 하셔. 읽어봅시다. What does he hav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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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He am a famous actor. 여러분 통문장에서 외웠죠? 네. 뭐가 잘못됐어요? He is. 그렇죠. 스위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he is라고 합니다. He am이라 하지 않죠. He is a famous actor. Charles, 이게 무슨 뜻이에요? He's a famous actor. 그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12번은요. I is라고 해요? I am이라고 해요? I am. 그렇죠. I 이렇게 X 표현을 고친 다음에 이제 적읍시다. I am not a baby anymore. 자, 동주 이거 뜻이 뭐야? I'm not a baby anymore. 나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다. 맞아요. 나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 반말하지 마.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쵸? I am not a baby anymore.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 The musical wasn't interest. 이거 뜻이 기억합니까? 그 뮤지컬은? 흥미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뭐로 고쳐야 돼요? 흥미 있는, 흥미로운 이러한 표현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nterest가 아니고? Interesting. 그렇죠. Interesting.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가기 전에 배울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분사인데 현재 분사는요 뭐를 나타내는지 알아요? 사물. 사물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게 바로 현재 분사예요. 아시겠죠? The musical wasn't interesting 라고 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어, 지금. 이렇게. Musical wasn't interesting. 자,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re, 뭔가, 뭐가 없죠? 그렇죠. 동사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in, 어쩌고저쩌고 하죠. 저렇게 나타내야 되니까 there is a hospital near our house. 자, 이거 Nancy, 무슨 말이야? 한국말로 바꾸면 내 집이야? 우리 집 근처에 병원이 있다. 뭐라고? 우리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 병원이 있다. 그 다음 my eraser lost. 이거 순서가 완전 뒤집박죽이죠? 자, 한국 사람이 실수하는 거 봐봐. 나는 내 지우개를 잃어버렸다. 그쵸? 이게 전형적으로 하는 사람, 우리 한국인들이 하는 실수예요. 그러나 영어는 뭐부터 와야 돼요? 주어 오고 동사가 다음에 있는. I lost my eraser. I lost my eraser.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돼요? I는 주어, lost는 동사, my eraser는 뭐라고 했죠? 목적어. 이게 목적어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뭐와 뭐를 비교해라? 그렇죠?
화이트 남기는? 그런가? 여기 조와, 목적을, 이 조어랑 이런 이두 개를 비교해야 되죠. 비교하니까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기 때문에 목적을 생각했어요. 다음에 이거는 뭐가 잘못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버스로 학교 간다. 네, 틀렸어요. I go to school 먼저 와야 되죠? I go to school 뭐로? By bus. 그쵸. 이런 by bus가 뭐야? 버스 타고서. 버스 타고. 네. By subway는 뭐라고 했더라? 지하철 타고서. 지하철로. By taxi는요? 택시. On foot은요? 읽어볼까? On foot. On foot은 무슨 뜻일까요? 배를 타고요. 자, 이게 foot입니다, 여러분. 발가락? 어? 발? 네, 이게 foot이요. 그럼 무슨 말이야? 걸어서. 걸어서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해봐. On foot. On foot마다 걸어서라는 뜻. 그 다음에 we our dog walk. 이것도 잘못됐죠. 우리는 우리 개를 산책시키다 할 때는 we walk our dog 이렇게 하셔야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를 산책시킵니다. We walk our dog. 자, 18, 19, 20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the child drank a lot of water. 그 아이는 많은 물을 마신다 이런 뜻이죠? 네. 그쵸?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됐어요? Drink. 예, 이게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 붙여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는 the child drink 그 다음에 S 붙여야 돼요. Drinks a lot of water. 많은 물을 마십니다. The child drinks a lot of water. 그 다음에 Mike worked for a bank last year. 여러분, last year 읽어보세요. Last year. 아무튼 last year. 지난해, 작년에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 일어난 일이야? 과거죠. 시제를 무슨 동사? 과거 동사로 바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Mike worked. ED를 보셔야 돼요. Mike worked for는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A bank. Bank은 뭐죠 여러분? 은행을 언제? Last year.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Mike worked for a bank, for a bank last year. Last year. 근데 기억 하나의 질문을 어떻게 했죠? Where did Mike work last year. Where did Mike work last year? 어디서 마이크가 작년에 일을 했나요? 자, 마지막 20번이요. He for his parents breakfast cook. 그는 그의 부모를 위해서 아침을 요리했다. 딱 한국말 들었죠? 완전 뒤집어뜨린 거야, 영어로는. He, 그렇죠. 동사 한번 떠오셔야 돼요. He cooked breakfast. 명사, 즉, 목적어죠? 누구를 위해서? For his parents. 자, 읽어볼까요? 시작. He cooked breakfast for his parents. 잘했어요. 자, 저쪽 방에 가서.